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짜 사나이가 1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2기 가자고?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2기 제 사람이 미친놈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멍청함의 동물인 게 2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베이식 형님이랑 나랑 뭐몇 명에서 야 근데 우린 진짜 또라이인 게 뭐냐면은 2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2기를 왜 하고 싶냐면은 그 다시 한번 그 극한의 나의 한계를 또 테스트하고 싶어. 진짜 멍청하지 여러분들이 보기엔. 아니 저 고생을 해놓고 왜또 고생을 하는데 저 고생이 정말 저한테는 큰 성장이 되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다시 가면은 저거를 다시 할수 있을까? 그냥 군대를 가는 거 어떨까? 어허! 근데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재원아 너 군대 가면은 몸을 쓰는 훈련을 받을 때는 조금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 왠줄 왜냐면은 뭐야 여보세요? 대원님, 네. 2기 지원하실래요? 뭐라고요? 2기 지원하실래요? 아, 제가 방금 말하고 있었는데 2기 지원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2기는 아무래도 제가 스케줄 바쁘고 딱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경험도 있었지만은 경험은 경험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영리한 동물인 게 뭐냐면은 한번 1기에서 고생을 하니까 2기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고생을 했고 이미 경험도 얻었고 나는 만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기는 좀 체력 짱짱이신 분들 와서 막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1기에서 만족합니다. 1기 6번이었습니다. 예. 아,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아, 이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스 반갑습니다. 이근대입니다. 보스 아트는 전술 체계 훈련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한테 보스 아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퇴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좆빠지게 한다. 좆빠지게 하면은 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을 치면 됩니다. 바로 종치러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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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거를요? 내가 손이랑 발이 묶여 있다? 그러면은 손이랑 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종쳐야죠. 이기는 저랑 안 맞습니다. 일단은 카톡 보내야겠다.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난리 났습니다. 이기생들 열심히 굴러주십시오. 이제 난 내일 아니니까 이제 난 다 끝냈고 이기생들은 이제 해야 되고, 제가 그래도 이번 모스타트 가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머리 박기. 두 번째 IBS. IBS 배치부터. IBS 무릎 위로 올려. IBS 머리 해요.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IBS 스쿼트. IBS 드롭. 아, 다 기억이 납니다. IBS 전신팔기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나 IBS가 뭔지도 몰랐어요. IBS 얘기를 하는데 IBS가 뭔지 몰랐어. 아, 그리고 마지막에 교관님이 한 번 더 여기 때렸어. 와, 근데 진짜 개 아프더라고, 여러분들. 아니, 갑자기 힘 꽉 줘 이러길래, 하, 뭐지? 아, 때리시는구나. 여기를 아까 수고했어 하면서 딱 쳐주는데, 딱 하는데, 딱. 아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이 와서, 딱 한데, 아! 인성 문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아, 근데 기분 좋았어요. 진짜 기분 좋았어. 진짜 정말 저의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스아트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터닝 포인트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스아트에 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무스아트, 제가 아무리 선배 과정, 특별 과정을 실패했을지언정 무스아트 베이직 과정을 완수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근대이님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말하자면은 나름 이근대이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이제 끝까지 갔잖아. 끝까지 갔으니까 마지막 날 이런 데도 좀 친해지고 싶다. 솔직히 멋있잖아 이근대이님이. 사실은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야. 너무 멋있으니까. 내가 친해지는 걸 포기했던 순간이 언제냐면은 그 이근대이님이 우리가 훈련하고 좀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이근대이님 뭐 드론 같은 걸 조종하고 있었어요. 드론 같은 걸. 드론 같은 걸 조종하고 있는데 내가 나랑 까투리에 가서 어? 드론 조종 잘하십니다니까. 원래 같으면은 아 고맙다 어 그래 고마워 아 뭐 감사 고맙습니다 아 그래? 아 고맙다 이러잖아. 근데 이근대이님은 드론 조종 잘하십니다니까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건 뭐 이건 못 친해지겠다. 이건 못 친해지겠다. 이건 친해질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가자산에 끝났으니까 말하는 제일 힘들었던 거 베스트 3. 곰구보 곰걸음이랑 토끼걸음 실시 실시 곰걸음. 아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2위가 IBS 훈련. IBS 훈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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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버텨. 버텨. 자 바로. 바로. 조용히 해. 어디서 X여. 1위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여러분들 그겁니다. 들 것. 들 것이 뭐야 6번. 들 것. 그것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의외로 9번은 많이 안 힘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중간에 퇴소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중간에 퇴소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9번을 끝까지 했으면 9번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9번을 중간에 퇴소했기 때문에 지나가지고 퇴소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일 고생한 건 3번. 3번. 제일 고생한 건 3번인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봐요. 그 몸을 왜 지원을 했냐 했는데 혁준님은 사실 지원을 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강제로 껴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에이스, 피지컬적인 에이스는 베이식 형님이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힘 있잖아. 멘탈적 에이스는 1번 따규 형님이었어요. 따규 형님. 3번이 잘못하면 저희가 기합받고 잘못하면 제가 때려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갈 테니까. 어 수영의 다리는 4번이었고 혁준 사냥 쪽 사냥 반대쪽으로 불사조는 5번 까뚜르비였어요. 죽어도 죽어도 다시 일어나. 어 다쳐도 일어나고 죽어도 일어나. 5번인가? 5번 자고 있어. 5번 잡아버렸어. 나는 내가 말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뭐 다른 교육생들이 예쁘게 말해주기 바라면서 여섯! 버섯! 버섯 끝! 버섯?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잠시만요. 혹시 모여서 계란님한테 또 전화 올 수 있으니까 차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차단하고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